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초 준비로 경남 도청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경남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 정책과입니다. 경남 청년들의 불타는 열정으로 뜨거운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날씨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인데 뭐 하세요? 술 할 수 있냐고? 맞아요. 파티가 많거든요. 파티? 완전 인싸야. 아, 너무 피곤해, 연말은. 어? 게스트분 오셨습니다. 아니,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여기 가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혹시 경남도청 얼장이신가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 민소연 주무관입니다. 오늘 혼자 오셨어요. 혹시 카메라 욕심이 좀 있어서 원샷 받고 싶어서 나 혼자 나왔다. 그런 것도 조금 있고 저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뭔가요? 카메라 대고서 자신 있게 보여주시죠.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경남 청년들을 다 책임지고 있을 것 같은 비장한 느낌이 오거든요. 어떤 과인가요? 저희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 밀착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년정책과가 굉장히 열일해서 청년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눈에 이 청년정책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포털에서 경남 청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 경상남도 청년 정보 플랫폼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도 정책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정책, 민간에서 하는 정책,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청년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 정보 플랫폼만의 특별한 기능인데요. 로그인을 하셔서 핸드폰 번호와 관심 지역, 관심 분야를 입력하시면 그 설정에 맞게끔 이제 카톡으로 정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있게 알 잘 딱 깔 센으로 알려주네요. 너무 좋다. 청년 정보 플랫폼이 이거 말고도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자랑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죠. 저희 청년 정보 플랫폼은 21년 경상남도 청년 혁신 우수 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국조실에서 지자체 AI 청년 정책 사례로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뭐 2,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중앙에서 인정한 1등 플랫폼이지 않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상도 많이 받고 매일 2,300명이 올 정도면 진짜 이미 좀 상당히 유명한 그런 플랫폼이네요. 너무 자랑스럽겠다. 하셨어요? 하죠. 네. 우리 주무관님, 브라보 콘서트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시즌2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썼는데 네. 전 좀 솔직히 좀 너무 재밌죠? 아쉽더라고요. 아쉽다고요? 네. 뭐가 아쉬운지 그럼 드러나 봅시다. 콘서트인데 네. 너무 토크만 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나 뭔 말인지 알았어. 마이크 가져오세요. 마이크. 콘서트니까 노래 한 곡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무관님이 지금 노래 준비하셨나 보다.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비장의 무기가 있다 했잖아요. 저희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팀이 지금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 공연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형동생 사이 모시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형동생 사이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 모아봐.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아 너무 잘 부르신다 아 열정적인 무대 여기 아주 후끈후끈 지금 달아올랐는데 자기소개 카메라 딱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남에서 버스킹 활동을 하고 있는 형 동생 사이입니다 저는 동생 이원탁입니다 네, 형 동생 사이면 두 명 아닌가요? 지금 형은 어디 갔어요? 형은 지금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 네, 못 나왔구나 네. 혹시 형 성함이 어떻게 돼요? 형은 표주홍입니다 어 그러면 이 씨랑 표 씌랑 이름이 다른데 예. 친형제는 아닌가 봐요? 예 친형제는 아니고 저희는 선후배 사이였다가 아. 형 동생 사이로 아니, 뭐. 그럼 그렇게 끈끈한 사이는 아니네. 그럼 뭐 이참에 형 안 나왔으니까 뭐 누나 동생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요? 뭐. 저는 너무 좋아요. 아 누나, 좋아요? 누나, 저 누나, 누나 동생 콜? 어, 형 빠이. 제가 듣기로는 요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중호관님.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이 어떤 페스티벌인가요? 저희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인데요.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주고 이제 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 형동생 사이 대상을 타셨는데 음원도 발매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대상을 받게 돼서 네. 이제 경남 출신의 작곡가인 배드보스님의 곡을 받아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아, 곧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오면은 진짜 일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진짜 브라보 콘서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멋진 콘서트까지 가미해서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관님과 형 동생 사이 중에 동생분 소감 한마디 카메라 보면서 말해주시죠. 우선 이렇게 좋은 콘서트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형 동생 사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뭐 청년 정보 플랫폼을 많은 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 거리문화 페스티벌 내년에도 모집하니까 다들 기다리고 계시다가 청년 정보 플랫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어,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 정책과와 형 동생 사이 팀과 함께하니까 따뜻한 연초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형 동생 사이 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청년 정책과 정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그럼 우리 함께 브라보 콘서트 외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브라보 콘서트에서 만나요!